극복을 함께하고 내일의 만남도 준비합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우리동네 방역단 운영 복지관이 있는 강동구에서 코로나19 관련 복지 공백 최소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돕는 활동의 일환으로 구성한 우리동네 방역단의 복지관도 신청을 하여 자발적인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고 해요. 복지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역용품인 수동식 분무기, 복을 보안병, 방진복을 챙겨서 첫날인 3월 23일 복지관이 위치한 강동구 고덕동 일대의 놀이터, 공원, 버스 정류장 등에서 방역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마치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운영지원팀의 강남춘 직원은 소감에서 보람을 느껴요. 소독약을 넣은 분무기통이 솔직히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이 댁에 머물고 계실 복지관 이용자분들이나 다른 지역 주민들이 든 짐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복지관의 활동이 모쪼록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끝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라며 활동 소감을 전해주었답니다. 다음 주에도 아이들이 찾는 놀이터, 가족이 산책하는 공원, 사람들이 기다리는 정류장 등에서 활동은 계속됩니다. 사회적 거리를 위한 잠시 멈춤의 시대. 그래도 마음만은 가까이 하며 내일의 만남도 준비하는 이곳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